반문법 동영상 강의 23회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펼쳐주시고 239페이지 동그라미 3번 그치다 말다 하는 부분 보셨죠? 거기에 두 번째 예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자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치다 또 말다 그만두다 끝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이가 자, 두 번째 있는 예문 한번 하우님들께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있는 예문은 우리가 많이 보던 그런 시를 한문으로 한역해 놓은 겁니다. 자, 읽으셨습니까?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태산수고 시역산 등등불리 유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태산 보겠습니다. 태산 그 다음에 비록수 다음에 높을고 태산이 비록 높다고 하나 시는 이것 이 그 다음에 역 또한 역시 산이다 뭐 쉽죠? 태산, 수고, 시, 역사 쉽죠? 해석됐죠? 그 다음에 등, 그 다음에 요 이가 생략됐어요. 불, 이, 이지 우리가 하는 오르고도 오르고 또 올라서 분리이는 그치다. 분리이러니까 그치지 아니하면 그죠? 적하고 생략됐어요. 아니하면 그 다음에 유하나 무슨 어려움 유 있다. 무슨에 대한 이제 한자가 하 어려움 난 하나 유하나 유자 뒤에 오죠. 그렇죠? 무슨 어려움 하나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죠? 이 자가 그치다는 뜻입니다. 자, 태산 수고 시 역산 등등 불이 유하나 됐죠? 자, 그 다음 예문 학우님들께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으셨습니까? 여기에도 지금 이자가 나오는데 말다 뭐 그만두다 이런 뜻을 쓰인 경우입니다. 자, 차죠. 차 이세 저세가 아니고 이세 차조 불비 간철수입니다. 불비 즉 이 이가 나왔지요. 그렇죠? 이 새는 불비적 날지 않으면 그만 말다 그만두다 안다. 근데 일비 이때는 한 번의 뜻이래죠. 일이겠죠. 수산 한 번 일비 저기 생략돼 있어요. 일비적 한 번 날면 그 다음에 충천 예. 이수변입니다. 수가 있고
충충 하는 거는 어때? 날아오르다. 뭐뭐에 뭐뭐로 날아오르다. 그다음에 뭐뭐로 솟구치다. 그럼 됐죠? 한번 알면 일비 한번 날면 충천 하늘로 날아오른다 또는 하늘로 솟구친다. 자, 자조불비 적기 됐죠? 이 새는 날지 않으면 말지만 일비 한번 날면 충천 하늘로 솟구친 하늘로 날아오른다. 자, 그 다음에는 보다 보니까 불명 적이 그 다음에 일명 경인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보겠습니다. 불명 울명자 쓰여 울다 불명적 이 이가 나왔네 그죠? 이. 자 울지 않으면 만다 그죠? 울지 않으면 말 것이나 그다음에 일명 한번 울는 거죠? 일명 그다음에 적이 생겼죠. 일명적 한번 울면 어떻게 됩니까? 경인 이래야 되죠. 자, 놀랠 경자는 이걸 관자로 쓸수 있는 관자예요. 경인 때 경은 놀라게 하다. 사람을 놀라게 한다. 불명적기 일명 경인. 울지 않으면 말 것이나 일명 한번 울면 경인 사람을 놀라게 한다. 경은 물론 번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번체인데 그죠? 관찰이 된 모양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문장도 이해가 풀이가 되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이제 4번. 그거 뿐 따름 함정 종결사 일어났어요, 그죠? 자, 우리 종결사가 이제 보니까 단정 종결사, 서술 종결사, 함정 종결사, 의문 종결사, 뭐 감탄 종결사 종류가 많아요, 그죠? 자, 우리나라 말로 풀이해가지고 뭐뭐 뿐이다, 뭐뭐 따릅니다. 이렇게 풀이돼서 끝나는 종결사 문장 끝에 붙는 거죠. 그걸 한정 종결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정 종결사, 한정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뿐이다, 뭐뭐 따릅니다 하고 하는 한정 종결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여러 가지 종류 보니까 페이지 114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에요, 이. 이게 문장이 쭉 가면 끝에다 이를 쓰는 거예요. 이. 그럼 요거 뿐이다, 요거 따르면 이렇게. 이 하고 이거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요 나와 있는 대로, 그 다음 야 하고 이 하고, 야, 이. 이렇게 두 자를 연용해서 쓰기도 하고요. 또 이. 이렇게 두 자를 또 연유에 쓰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세 자를 연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한 자를 쓰든 두 자를 쓰든 세 자를 쓰든 다 뜻은 뭐뭐뿐이다, 뭐뭐할 따름이다. 다 이자가 들어가 있죠, 그지? 이자. 이렇다는 걸 아시고, 주로 두 개, 세 개, 주로 그렇게 많이 쓰고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렇게 연용해서 많이 쓰입니다. 자, 첫 번째 예문 239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있는 거 예문 읽어봐 주십시오. 자, 읽으셨습니까?
자, 이 앞에 보겠습니다. 공, 그 다음에 호, 그 다음에 이단, 이 간트를 쓰겠어요. 이단, 이단, 공, 그 다음에 호, 이단. 이때 단은 생각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뭐 우리가 이단 이러면은 보통 우리 얘기하는 건 자기만 자기가 믿는 거 내가 맞는 거 이외의 것 뭐 그런 보각학 이런 걸 이단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단 종교도 이단이에요. 그냥 이단을 하겠습니다. 그냥 이단. 자, 한번 보겠습니다. 타동사 뒤에 바로 목주가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 않고 타동사 뒤에 전치사가 오고 목적어가 오기도 한다. 기억나십니까? 자, 이제 공하는 거 보세요. 공. 공하는 게 우리나라 말하면 전공하다, 연구하다 할 때 전공하다라고 해요. 전공하다. 전공하다만 아시죠? 전공하다. 근데 뭐 무엇을 전공하다? 타동사예요. 공이. 공이 차동사예요. 자, 그 다음에 2단을 전공하다면 공 2단 타동사 뒤에 바로 목적어 2단이라는 거 얻어도 됩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타동사 뒤에 전치사를 놓고도 목적어 안 되고 있죠. 공. 자, 전치사는 어때요? 전치사를 넣는다 이러는데 전치사는 어떤 전치사를 넣을까요? 어? 우, 호.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넣습니다. 어? 호, 그 다음에 목적어, 이, 단. 맨 뜻은 이, 단, 을. 여기 보면 뭐, 을 한 그런 뜻이 되죠. 그죠? 요 앞에 있으니까 전치사라 그러고요. 이 단을 전공. 다 이 단을 전공한 뜻은 것 같아요. 다만 여기는 전치사가 붙는다는 거예요. 전치사. 전치사가 붙는데, 은하, 우나, 호를 붙입니다. 타동사 뒤에 바로 목적어, 호도 되지만은,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놓기도 한다 하는 그겁니다. 근데 우리 예문에서는 이 만우 중에 뭐를 썼어요? 호자를 썼네요. 그죠? 전치사 세 가지 중에 호자를 썼네요. 그죠? 그래서 공호이 하면 어떻게 돼요? 공호이랑 이단을 전공하다. 뭐 전치사. 이단 아피카. 저 이해되셨습니까? 자, 2단을 전공하면 하니까 저 그 다음에 사해 사하는 건 뭐예요? 이것 영어로 디스 이해 이는 해이다. 근데 해일 뿐이다. 뭐뭐 일 뿐이다 하는데 이 하나만 써도 되지만 또 뭐 야이도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야이 여기서는 야이를 썼어요. 야이. 이건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야이. 야이를 썼어. 해일 뿐이다. 해가 될 뿐이다. 이해되셨죠? 자, 공호이단 사해 야이. 이해되셨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자, 24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40페이지 번에 나오는 예문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으셨습니까? 예, 보는 뭐 한자가 이렇게 없네요, 그렇죠? 짧은 문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가 한정적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는 이이 무자가 연용된 이이를 썼네요. 자, 이 앞에 봅니다. 나무를 심다. 나무를 심다. 이거 한역함이라고 그러죠. 자, 나무, 뭐 목도 쓸 수 있죠. 저는 나무수를 쓰겠습니다. 간체는 자, 심다 하면 심을 식다도 있어요. 그죠? 식목이라 하지. 근데 저는 얘는 이 종자를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씨종이었죠. 씨앗종. 그런 뜻도 심자란 뜻을 써요. 요거 간체는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걸 이제 한역을 하니까
한문에 맞게 어순을 놔야 되죠. 그러자면은 신따란 타동사 뒤에 나무란 목적이 돼. 목적어 와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정수 이렇게 되는 거죠. 쉽죠? 예. 자, 요거 알면은 이제 여기 예문 전체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 나는 그다음에 지 그다음에 정수 그다음에 뒤에 누구십니까? 뭐뭐일 뿐이다 하는데 이를 이렇게도 쓴다 그랬죠. 두 개 연용해서 그죠. 맨 뜻은 뭐뭐일 뿐이다 이죠. 다른 뜻이죠. 자, 나는 이때 지는 뭐뭐 할 줄 안다. 자, 보겠습니다. 나는 나무 심을 줄만 알 뿐이다. 이런 뜻이죠. 나는 나무 심을 줄만 알 뿐이다. 이게 뿐이다잖아요. 좀 어려운 거 없죠? 예. 다음 예문 함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외우셨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도인 도이 그 다음에 인여 불린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또 이자 그 다음에 의하는 이런 세 개가 붙은 글을 뭐뭐할 뿐이다 뭐뭐할 따름이다 하는 표현으로 이 요걸 썼네 그죠? 세 가지만은 몇 뿐이다 뭐뭐할 뿐이다 뜻이에요. 자, 도가 불리다. 보세요. 도가 불리다. 이다. 서술이죠. 서술. 요거는 뭐라 해요? 수사, 숫자를 할 때 수죠. 그지만 도가 불리다. 수사에 보면은 수사도 서술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용례가 우리 41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문에는 서술어가 꼭 동사 형용사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명사, 수사, 대명사도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뭐 시달지죠. 자, 그래서 도가 둘인데 그죠? 이 말을 읽는 거 도가 둘인데 인 불린 요 사이 뭐가 있어요? 뭐뭐와가 이제 인과 불린 그죠? 인가 불린일 뿐이다. 인가 불린일 뿐이다. 뭐 그런 거 없죠? 요 열을 무슨 접속사? 병렬 접속사. 그죠? 병렬 접속사.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자. 이 입자에 대해서 그 쓰임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를 우리가 예문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20번 입자. 입자인데 이게 가면 복잡해요, 그죠? 자, 20분에 있는 입자, 입자, 입자 좀 크게 쓸게요. 잘 보세요. 요강이들은 XX가 아니고 이거는 효예요, 효. 아주 효, 괴효하는 효.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요예요. 이 이하고 요거 간체는 이렇게 써요. 자, 우리가 이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대명사 그것도 사람을 가리는 인칭 대명사에서 너, 유, 그렇죠? 너 인칭 대명사로 쓴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이거는 2인칭 대명사 너라는 걸로 쓰인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예문 방석께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으셨습니까?
자, 우선 예문을 하기 전에 풀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사전 지식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너의 곡식 이걸로 좀 한자를 표현해보자. 물론 곡식 자체도 한자가 되지만은 이건 속하를 쓰고 있습니다. 곡식 속한 속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너는 우리가 배우려 하는 이를 쓰고 이 간체로 쓰겠습니다. 근데 너의 곡식이죠, 그렇죠? 그럼 원래는 이지속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판단하고 지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지속 근데 지가 생겼거든요. 이속 이런 거. 자,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보면 일어났어요. 자, 너희 들레 곡식이랬어요. 복수를 했다. 자, 이라는 것이 너 하는 한자만 써놓고도 이게 너 하는 단수도 되고요. 너희들 하는 복수도 됩니다. 아 하는 게 있죠. 나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한 사람도 되지만 우리 하는 우리들 하는 그런 또 복수의 뜻도 있습니다. 그거를 염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왔으니까 우리가 덜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한자로 쓰면은 이게 단순지 복수인지 좀 헷갈리죠, 어쨌든 그죠? 그러면은 덜하는 거 이거 확실하게 좀 표현해 주는 그런 방법 표현이 없을까? 있었지요, 그죠? 복수를 표현해 주는데 어떤 대명사? 특히 사람을 임칭 대명사, 그죠? 임칭 대명사에서 복수를 만들지 어떻게? 앞에 임칭 대명사가 있고. 인칭 대명사가 있고 그죠? 인칭 대명사 뒤에 뭐를 붙여요? 아, 이 복수를 나타내는 복수를 나타내는 정미사 끝에 붙으니까 뒤에 붙으니까 정미사를 정미사를 붙인다 그랬어. 그러면은 이 정미사는 많았어요, 그죠? 여기 몇 페이지 있냐? 기억나십니까? 뭐 페이지 33에 있었어요. 33 페이지에 있어요. 자, 해보십시다. 자, 너 하는 거 이었어요, 그죠? 복수를 한번 써보세요, 너희들. 뭐 이거 정비사를 이제 하나 붙이면 안 돼요. 뭘 붙일 수 있어요? 그렇죠, 등. 이등. 이런 확실히 그냥 복수죠, 등. 또, 이 배. 그렇습니다, 배. 배. 또 뭐가 있어요? 이조 조를 붙이죠. 네. 이속속 속을 붙이죠. 또요. 이제 네. 우리가 등이나 배나 조나 손이나 제를 니 뒤에 붙이면 너희들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이걸 안 붙여도 맨 복수의 원망이겠습니다. 다른 인칭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왔잖아, 뭐 너였잖아, 뭐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인칭되면서 때에 붙는 우리 정미사 한번 복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을 삶을 구하는 자 이거 한번 한영 한번 해볼까요? 쉬운데요,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물론 쉽습니다. 삶을 구하는 사람 또는 자 이걸 한영을 해보는데 어떤 자 삶하는 생이란 말 한자 쓸 거예요. 구하다는 구를 쓸 거예요. 자 뭐뭐 하는 사람 뭐뭐는 자를 쓸 거예요. 자 이걸 한번 한영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한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구가 먼저 나죠, 소수로. 그죠? 구, 그 다음에요, 생. 자를 쓰기 때문에 구생이 앞에 와야 되죠. 그죠? 구생.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자 하고, 이렇게 잘 찍게, 요 구생과 요 사이다, 이거 지,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네, 안 넣습니다. 자, 이제 그냥 구생자 이래죠. 구생지자.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홍하세 쓰면 우리 전체 한번 예문을 보죠. 아, 또 하나 더 해야 돼요. 또 짧은 문장이지만은. 자, 한번 봅니다. 의문부사. 의문부사가 있고요. 뭐 쭉 그 다음에 의문종결사. 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한번 보면은. 그 이건 다 의문부사가 있으니까 이거는 의문문이 되는 거죠. 네, 의문문이 되는. 자, 그럼 의문부사가 많은데 우리 기자 있잖아요. 기, 기. 간체를 해서 기.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뒤에 가서 의문종사를 뭘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찌 뭐 겠는가 뭐 하는 이런 반어문이 되는 겁니다. 그만 어찌 뭐 겠는가 이런 뜻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의문종사를 붙이는데 첫 번째, 의문종사를 안 붙여도 돼요. 안 붙여도 됩니다. 의문부사 앞에 있으시게. 근데 붙이려 하면은 의문종사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그죠? 붙여도 좋습니다. 의문종사는 종류가 많아요. 근데 우리 예문에서는 어떤 종사를 붙이냐 하면은 문장 끝에 보세요. 호자를 쓰죠. 그죠? 호자를 붙여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겠습니다. 예문. 기. 기 식 그 다음에 이속 그 다음에 이 말이 있네요. 그 다음에 구생자 호. 자, 이제 의문부사가 있어요. 그지? 의문부사가 있는 어찌나 의문부사가 있는 의문문에서 이 호하는 의문종사를 붙여놨어요. 그죠? 의문종사. 다른 의문종사 써도 돼요. 그죠? 호를 썼어요. 이 사람은 호를 썼어요. 호를 안 써도 됩니다. 그죠? 자, 이건 먹다 이속 너희의 곡식을 번역한 대로 우리 책에 있는 너희들 이래놨는가? 너희들의 곡식을 먹고서 구생자 생을 구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죠? 생을 구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생을 구하는 사람이겠는가, 사람이겠습니까? 있겠는가 아니고 사람이겠습니까? 너희들의 곡식을 먹고서 삶을 구원한 사람, 어찌 사람이겠습니까? 자, 어찌 너희들의 곡식을 먹고서 삶을 구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있겠는가 하는 뜻이 됩니다. 자, 다음 예문.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아쉬움 나오죠, 그죠? 예. 읽으셨습니까? 자, 아쉬움. 아쉬움. 아지심. 중간 진짜 갈짓자. 이거 써도 돼요. 아쉬움. 내 마음은 덩. 허공. 이때는 덩은 뭐뭐와 같다. 아쉽. 내 마음은 허공과 같다. 그 다음에 총. 총 하는데 이건 다 뭐 모두 이런 뜻도 있지만은 늘 하는 뜻이 있어요. 늘 항상 이런 뜻도 있어요. 저는 늘 항상으로 보겠습니다. 총. 총.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번 그 다음에 순설 입술 순 혀술이죠. 그죠? 이건 번 뒤집다. 우리나라 말 보면 입을 나불거린다 맞아. 너불거린다. 나불거린다. 나불거린다. 뭐 뭐를 나불 이런 뜻으로도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널, 이, 너는 입술과 혀를 뒤집는다고 나불거린다 하고 그런 뜻이요. 널, 총, 널, 널, 너는 입술과 혀를 나불거린다. 뒤집는다. 됐죠?
여기서는 우리 너, 그렇죠? 아심 등 허공 내 마음의 허공과 각건을 총미분 순설 설 널 너는 입술 입술과 혀를 나불 거린다 그러죠. 근데 여기 번역은 나불 거릴 뿐이다 이래놨어요. 뿐이다. 근데 너불 거린다 이래. 뿐이다 하면은 우리가 바카 앞에서 보면 한정종결사 그지 거기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는 그냥 제 생각에는 너불 거린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내문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한번 시간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다음 24회 용지적행 2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